Times. 네, 레디비 김은총 선생님 모셨습니다. 왜? 왜 갑자기? 아, 그거 레디비 그때 그거. 갑자기요? 만우절 때. 어, 그러니까 갑자기 늘 갑자기 하시잖아요. 네, 그죠? 네, 그게 바로 저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하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 생각이 자꾸 나요? 그때 레디비 하다가 뭘로 갔더라? 사랑해요. 사랑의 레디비 김은총 네, 선생 모셨습니다. 네, 네, 네. 자, 새신랑 사랑의 레디비 네, 점점 수시가 늘어나고 있어요. 무슨 마샬 저 스탠바이 스위치 키듯이 어저께까지는 되게 더웠는데 오늘부터 확 지원해줘. 그렇죠. 네, 진짜. 이게 무슨 전기장치가 달렸나 날씨에. 어저께 진짜 새벽에 처음으로 춥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어, 창문 그리고 다 닫고 이불 덮고 잤어요. 비가 또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가 와서 더 확 식더라고. 어. 아니 그렇게까지 이 더웠던 게 이렇게까지 한 번에 뭔가 약간 그렇지. 사라지니까 되게 허무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우리가 막 온갖 그 더위와 폭염과 수해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져. 언제 그랬냐는 듯. 야, 그리고 이게 에어컨을 집에서 이제 계속 틀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꺼버린 느낌. 그러니까 이게 뭐 점차적으로 이제 조금 뭐 몇 시간 켜고 몇 시간 이렇게 이게 아니라 거. 그냥 끄고 그냥 추워. 껐는데 추워. 끄고 추워. 여름 내내 냉방병을 달고 살았는데 네, 근데, 없어. 냉방병이 없어. 그렇죠. 희한하네요. 이 한국 사람들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성격 불 같은 건 다 날씨 때문이라니까. 아, 맞아요. 이렇게 1년 내내 사람을 들들 볶으니 예. 사람의 멘탈을 평안하게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뭐 할 때 중얼거리는 거 있잖아요. 젓가락이 어디 갔더라. 아, 그것도 한국 사람밖에 안 해. 네, 한국 사람 날씨 탓인 것 같아. 그것도 날씨 탓. 예. 어,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없지만 정말 근거가 있다라고 정말 설득력이 네, 정말 설득력이 있고 1년 내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맞아요. 사람을 쥐어 흔들면은 성격이 좋게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 우리 생각해봐. 만우절 아니면 왕중왕전이야. 그러니까 뭐 만우절하고 뭐 하면 왕중왕전이야. 막 더위에 시달리고 이러다 보면 왕중왕전 맞아요. 그래서 추워서 막 다들 왕중왕전 되면 파카 입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만우절 딱 찍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더위만 기다리는 네, 거예요. 아, 여기 버즈비 여기 지금 촬영지가 굉장히 덥습니다. 맞아요. 이게 덥고 춥고 막 네. 그 겨울에는 덥고 막 춥고 인터넷 안 되고 지금 서울에 이런 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만 불평하고 우리 왜 뭔 시작 왜 뭘로 시작했길래 이렇게 됐지? 날씨 얘기하다가 버즈비 디스가 됐구나. 네. 사장님 사랑합니다. 네.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과 이제 다른 게 브릿지예요. 플로이드 브릿지가 들어가서 네네네네. 엣지 브릿지가 들어가면서 이쪽이 이제 넥세팅을 하느라 길이가 늘어납니다. 98에서 99.5로 네. 아예 전장이 길. 달라요. 전장이 다른 거고 넥이 길 수밖에 없겠죠. 네. 왜냐면 얘를 달아야 되니까. 달아야 되니까. 그거 말고는 다른 이제 스펙 차이가 없습니다. 네. 똑같이 노존의 다이나믹 스텐 알터 네. 스위치 있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거랑 같은데 틱업이 노벨존입니다. 네. 노벨존이고 다이나믹스가 빠져요. 알터 스위치가 없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5단으로 그냥 변경이 되는 옵션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엣지 브릿지의 전장 99.5 똑같고요. 자 그럼 바로 살펴볼게요. 194만 9천원 거의 200만원에 네. 육박하는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격이 좀 세죠. 네, 가격이 올라갔어요. 네. 지난 시간에 179에서 194 올라갔습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은 99.5cm, 무게는 3.47kg, 두께는 43mm, 12 프레트 히틀러 75mm고요. 포플라볼타 바디는 아메리칸 베이스우드, 넥은 세븐피스 메이플 월넛이죠. 매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넥스루. 그래서 넥스루가 들어가서 스루에 T가 붙어서 RGT죠. 고도의 머신헤드 락킹 너트 43mm 너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판은 에본이고요. 아크릴릭 아발론 블랙 인레이가 이뻐요. 들어가 있는데 인레이가 굉장히 화려하죠. 지판 공률 반지름 400mm, 스킬 길이 648mm, 프렛은 24 점보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 프리미엄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가 들어가 있고요. 픽업은 디마지오의 에어노튼 4개 들어가 있고요. 브릿지에는 디마지오의 더 톤존 해서 노존입니다. 노존. 원볼륨 원톤 5의 픽업 셀렉트 알터 스위치 들어가 있어서 다이나믹스 10이고요. 플로이드 로즈 엣지 브릿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야광이죠. 네. 아 그렇군요. 예, 보이네요. 가볼까요? 네.
이거 하고 싶었구나 지난 시간에. 이거 해야죠. 보다 사운드가 더 묵직해요. 더 네. 어. 이게 같은 조합인데도 목성이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목성. 그죠? 아, 주피터. 네. 네. 그 목성. 그래서 뭔가 좀 더 무겁나? 너 그러면 목성. 아, 나 진짜 순간 못 1초 못 알아들었어. 예.
이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약간 무기로 치자면 지난 시간에 굉장히 날카롭게 잘 벼려진 칼, 네, 검 같은 느낌. 이건 약간 어놀또 두 손으로 잡고 약간 이렇게 묵직하죠? 느낌. 묵직해요 사운드가. 멋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은총 씨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다이나믹스 마샬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이나믹스 마샬. 알겠습니다. 아 디마지오와 베이스우드의 조합에 목성까지 함께하다.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디마지오와 베이스우드 조합에 목성까지 함께하다. 그러면 디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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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베환. 디베환. 디베목. 디베환. 디베목. 알겠습니다. 말이야 나랑 말이 안 결이 돼요. 달라 말이 안 돼요. 네. 전혀 달라. 어, 형은 뭔가 그래도 단어를 말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말만 하고 그냥 줄일 겁니다. 그래라. 어. 그게 김은총 같은 네, 그렇죠. 느낌이에요. 김은총 바이브로 가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넥스루 어놀또 이렇게 되도록 해요. 어놀또가 네. 맞죠. 묵직해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8,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76으로 지난 시간보다 2점 올랐습니다. 네. 사운드 하나 유저빌리티 하나 올라갔네요. 네. 은총 씨는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3에서 총점 73이고요. 지난 시간과 동일한데 유저빌리티가 많이 올라갔네요. 네. 어떤 뭐 연주감이 좀 더 편하시고 그거보다 이제 플로이드로 암이 있으니까 예, 이 기타를 예. 구매할 때 물론 이제 예. 암 없이 그냥 연주하시는 이제 메탈 플레이어도 많지만 이왕이면 알바네즈에서 좀 테크닉까지 구현을 하려면 암이 있는 게 좋죠. 네, 지난 시간에도 은총 씨 계속 연주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없으니까 좀 아쉬워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이것도 너무하더라고. 그렇죠. 저는 지난 시간보다 사운드 하나, 가성비 하나 빠지고 편의성도 하나 빠지고. 저는 이제 사운드 약간 이제 이런 플로이드 로즈보다 사운드 범용성적인 측면에서 네, 좀더 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좀더 묵직한, 진짜 락에 좀더 특화되어 네. 있는가라는 느낌으로 봤고요. 저는 은총 씨는 점수 그대로 저는 79에서 76으로 내려와서 선생님과 동률이 되었고요. 75.33에서 75 거의 비슷합니다. 네. 네. 거의 그 언저리 있는데 서로 이제 의견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노벨 존으로 가게 되면은 요거 이제 다이나믹스 10이 아니고 오랜만에 그냥 5단입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던 노벨 존 5단. 그렇죠. 다음 시간에 1, 2, 7, 0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단을 하다 5단 나왔을 때 아쉬울지 반가울지 다음 시간에 한번 까봐야 할 것 같은데 네. 그게 유저빌리티에 영향을 살짝 미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도 은총 씨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